자, 디저트로는요, 이번에 GS25에서 나온 바나나 라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이거 바나나 라떼가 그래도 보통 라떼 하면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라떼 하면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냥 바나나 우유를 약간 라떼로 표현을 했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농커피 라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유가 들어가고 뭐그 그린티 라떼라든지 뭐 그런 라떼 해가지고 그막 논커피 라떼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만 보면 논커피 라떼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그 들고 이 바닥을 보니까 커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춤추는 여신님 어서 오세요. 네. 춤추는 곰돌님도 있는 걸로 아는데, 파피 중에. 하여간 이 바나나 라떼가 도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요, 그 GS 리테일에서 그 만드는 그 브랜드 유어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유어스는 판매용 브랜드이고, 그 편의점 PB 상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유를 제조한 업체는 남양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 메일 유업에서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바나나는 원래 맛있다, 그 우유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 팬닉은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그 메일 유업의 경쟁사인 남양 유업에서 그렇다고 대놓고 그 남양 유업이 뭔가 그이 바나나의 향 우유에 뭐 도전하기는 좀 약간 그랬나 봐. Oh, 뚜껑 안 열리는 줄 알았어. 냄새만 맡아봤는데 뭔가 되게 오묘해요. 그 커피 향하고 바나나 향, 일단 강하기는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유 색깔은 이 커피 색깔이에요. 우유 색깔은 커피색인데, 한번. 뭔가 그 허니버터칩처럼 막 감자 맛이 나는데 막 혀로 되게 감그 과자를 녹여 먹으면 그 꿀향이 나는 그런 약간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냄새부터 그 커피 향하고 바닐라 향이, 에그 바나나 향이 동시에 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합성 착향유로 뭐 어차피 바나나 향도 있고 바닐라 향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그 우유 색깔은 커피 우유인데 약간 바나나 맛이 조금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약간 커피 향을 모르겠네. 커피 향을 뭐 강하게 그 강한 거를 조금 약간 그 힘들어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그냥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바나나 그 커피 우유 약간 커피 우유보다는 약간 좀 부담감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의 약간 장점들을 되게 잘 모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거를 그 빙그레 그 뚱바하고 뚱커피 있잖아요. 그두 개를 같은 비율로 한번 섞어서 마셔보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